자, 그러면 오늘 아침 아, 친환경 뭐 이쪽으로는 뭐 우리나라 탑 원탑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 뭐 전에 계속 오셔서 쭉 말씀 주셨잖아요. 수소다 뭐 이런 얘기 쭉 주셨잖아요. 2차 전지. 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제가 너무 오른, 네,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났습니다. 네. 이제 어때요 요즘은 친환경주 흐름이 친환경주도 주 흐름이 흐름을 잘 타야 되더라고. 물론 이제 뭐 바이앤홀딩에서 끝까지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흐름도 있고 그 안에서의 변화도 좀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다 같이 올랐고요. 연초 이후로는 재생에너지 주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은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 주들이 좀 더 많이 올랐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면마다 조금씩 다르고 업종들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하나 네.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각이고요. 좀 뭐 길게 봤을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올라가야지 이 탄소 중립이라는 예, 거대한 목표가 이제 달성되는 이제 그런 네. 산업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어쨌든 가장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신규 새내기죠. 요즘에 그 웬만한 그 대장주들도 따상이 어렵다는데 아주 뗀뗀한 따상을 했다. 어제도 좀 올랐던 것 같은데 네네. 일진 하이 솔루션 솔루스 이게 수소 관련 주죠? 네네 수소 탱크입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그 넥소의 안에 세 개의 탱크가 들어가거든요. 아 차 안에? 예예 예. 수소를 담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LPG 택시 뒤에 있는 그 LPG 통 같은 거죠. 거의 뭐 동일한데요. 소재가 네. 좀 다르죠. 아니, 근데 그게 뭐 그거 뭐 그게 뭐 그렇게 부가가치가 있어요? 탱크 이게 이제 그 탄소섬유라는 거로 만들거든요. 네, 수소는 이제 굉장히 안전해야 되고 네. 또 굉장히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중량 자체가 탄소섬유를 만드는데 이 탄소섬유를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이 씹니스 그러니까 이음새가 거의 없게 이렇게 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쉬운 기술은 아니고요. 네. 특히 이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웬만한 소재, 웬만한 필요성이 없으면 중간에 잘 바꾸질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넥소 차세대 모델이 나오고 사실은 뭐 저희는 2023년 정도부터가 수소차의 아주 본 게임이다. 이제 이렇게 23년이요. 내후년? 네. 1년만 남은 거? 그렇죠. 네. 1년만 남았는데 뭐 생산은 아마 내년 아마 한 4분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런 이제 왜냐하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연료 전지의 내구성이 확 올라가면서 원가는 비싸지지 않은, 네, 약간 싸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차가 나오면서 지금 수소차의 가장 이제 단점이라고 보는 것들이 이제 이게 스택의 내구성 이런 거거든요. 네. 이게 연료 전지. 뭐,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 개선이 되면서 조금 더 대중화에 한 발 다가선 그런 이제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그것도 이 회사 일단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가 네, 일진 하이솔루스가요. 그래서 2025년 뭐 6년까지도 현대와의 이런 계약으로 사실은 실적들이 수소차 부분 실적들은 뭐 거의 정해져 있다. 이제 요런 업체이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뭐 따상도 가능했었고요. 뭐 지금 당장 이익은 얼마 안 나지만 3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받은 그런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소 탱크 그게 이제 제일 핵심이에요. 요 일진 하이솔루스에. 그렇죠.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 탱크를 그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한 거는 네. 튜브 트레일러라고 수소 충전소 있잖아요. 네. 수소 충전소에 쓰는 이 저장 용기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비슷하겠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이거는 이제 차에 장착이 돼서 이제 직접 운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아마 국내에서 이거를 이제 인증을 받았고 네. 연내로 아마 납품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수소는 사실은 뭐 한 3년 전에 우리가 수소를 다룰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진짜 야 이거 수소 이거 진짜 이거 안 되는 거를 다 된다고 막 주장하고 이게 사실
뭐 격한 용어를 쓰는 분들이 이거 사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줄기차게 그거 아니거든. 이거 할 만한 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논쟁은 없어지고 과연 이게 돈이 얼마나 될 거고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근데 뭐 한국이 뭐 수소차 트럭 뭐 이런 거는 제일 많이 만든다고 하지만 인프라로 치면은 사실 수소 생태계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인가? 어때요, 위상이? 또 그 사실 돈 되는 비즈니스 쪽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확하게 그 요약을 해주신 거고요. 수소가 일단 만들어야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업스트림 만드는 업스트림과 그다음에 쓰는 다운스트림이 이 밸런스 있게 개발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는 이제 위쪽은 아예 신경을 안 썼고 네. 수소차하고 연료전지 발전 이런 쪽 이제 다운스트림 쪽만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네. 위쪽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력이 아직은 별로 없는 상태이죠. 예. 없는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소 협의체라는 우리 대기업들의 연합이 만들어집니다. 현대차하고 뭐 네, SK 거의 뭐 큰 대기업들은 다 들어올 것이고 거기 또 뭐 오너들이 직접 아마 이 챙기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이 업스트림 쪽으로 가는 이런 투자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수소 공장, 액화수소 공장이라든지 뭐 이 그린수소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그 밑단에 있는 차라든지 네.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원탑이죠. 네, 글로벌 원탑입니다. 근데 원래는 생태계를 많이 만든 다음에 다운스트림을 이렇게 해야 밸런스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업스트림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운스트림 그 차잖아요 차 사실은 그렇죠. 다운스트림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쪽으로 이게 이전하는 게 그만큼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주 쉽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게 대부분의 어떤 뭐 그 우리가 해왔던 어떤 기계적인 부분들 뭐 소재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초기에 JV를 통해서 접근하면 금방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어려운 것은 그린 수소를 만드는데 재생에너지가 네.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뭐 영 이상하게 좀 국내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네, 논쟁들 때문에 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우리는 시급합니다. 아. 네.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그럼요. 뭐. 왜냐하면 이제 혹시 그 띄워주실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이제 아주 그 수소차 부분에서 좀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뭐죠? 네. H2 에너지라는 스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같이 그 수소 트럭 사업을 하는 JV를 설립을 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덴마크에다가 1기가 와트의 수소를 만드는 장치, 네. 해상 풍력을 이용을 해서 네. 장치를 이제 건설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2024년도에 이제 온라인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건데요. 9만 톤의 수소를 만들어서 일단 자기들이 사업하는 수소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 트럭들한테 공급을 하겠다. 네. 남은 것은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 이제 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현대차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JV입니까? 주체, 예, 주체입니다. 네. 주체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제일 이제 수소차 확산의 가장 문제가 이제 인프라잖아요. 충전소도 그렇고 그러면. 깨끗한 수소를 어디서 이제 언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는 거죠. 가시화가 되는 거고 저 움직임은 최근에 이제 유럽이 탄소 감축 목표를 확 올리면서 네. 수소차 충전소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습니다. 법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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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매 도로 주요 도로 150km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없으면 국가가 지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의무화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존의 이 내연기관차의 그 가스테이션을 운영하던 친구들한테는 네. 어차피 자기들이 쓰는 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죠. 다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수소차 충전소를 두고 경쟁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선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네. 이제 프로젝트들이 메가프로 굉장히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1기가 이어지겠네요. 예,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소차를 쓰는 충전 인프라 확산이 매우 빨라지고
당연히 이제 수소차를 주도하고 있는 네. 우리나라가 아주 이제 우리는 이제 항상 팔로우했잖아요. 네. 근데 이 수소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뭐 대기업도 그렇고 밑에 중견기업들도 그렇고 선두자들입니다. 수소차에 네. 있어서는. 아 근데 그렇지. 사실 전기차가 대세를 냈잖아요. 뭐 최근에 뭐 사실 전기 셀 업체들은 뭐 여러 네. 가지 이제 스토리 때문에 하락 조정도 받고 합니다만 거기에 들어간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중소 중견 대기업 할 거 없이 전기차 인프라에 들어가는 뭐 핵심 소재 부품 회사들이 동유럽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진출해 있는 걸 깜짝 놀라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 일진 하이솔루스라든지 이런 경우도 대그룹이라기보다는 중견 그룹이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혹은 그 이상으로 유럽이라든지 해외 진출을 이렇게 했거나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의 1단계 성장을 예.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잡아갖고 그게 이제 3조 조금 넘습니다. 네. 2단계 성장은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옵니다. 예. 해외 브랜드로 나오는데 이미 지금 수소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스타트업들하고 내부적으로 계약 들을 한 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구매 협상 대상 이래서 뭐 하이존 모터스라든가 최근에 이제 유럽에 있는 상용차 프라운이라는 회사하고도 그 수소 그 가비지 트럭 있잖아요. 쓰레기차 거기에다가 이제 탱크를 주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유럽에 이제 수소차 충전소 의무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튜브 트레일러 같은 게 또 필요하죠. 들어가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큰 대기업 네. 유럽에 굴지의 대기업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당연히 전기차가 그랬듯이 수소차 관련 우리 소재 부품 회사들도 네. 해외로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나가게 되는데 핵심 기술은 우리 정부가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초기에는 아주 핵심 소재나 부품들은 직접 공장을 짓는다기보다는 아마 현대를 통해서 모듈화를 해서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운스트림의 수소차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차의 여러 가지를 다 먼저 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수소차를 먼저 양산 모델도 내놓고 이렇게 좀 앞서 왔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근데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건지 왜냐면 사실 도요타가 80년대부터 전기차를 만들었지만 지금 도요타를 전기차 뭐 정말 멋지게 뭐 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뭐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저 미국의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수소차를 그냥 시장성이 없어서 좀 안 한 거고 맞먹고 하면 또 금세 따라잡는다거나 혹은 뭐 가볍게 제낄 수 있는 건 혹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까? 뭐 아주 먼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수소차는 어쨌든 핵심 소재나 부품을 개발하고 또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서 단가를 적정하게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비즈니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스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료전지, 연료전지죠 쉽게 얘기하면. 네. 연료전지 차 안에 들어가는 PEMFC라는 연료전지가 굉장히 그 고가의 아이템이잖아요. 네. 네. 안에 뭐 MEA라 MEA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데요. 그 백금 촉매가 들어가는 그 이 MEA라는 그 핵심 이제 소재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이제 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도를 확 올리고 단가는 낮추는 이런 게임을 누가 이제 성공시키느냐가 네. 굉장히 이제 핵심입니다. 네, 네. 핵심인데 관련된 소재를 개발하는 데만 해도 하더라도 웬만한 업체들 보면은 10년씩 걸리죠. 뭐 긴 거는 10년 뭐 걸려요. 네, 10년씩 걸리죠. 짧아도 5년 네.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저 뭐 세트 업체 저 자동차 업체에서 예를 들면 같이 해줘야 되고. 그럼요. 자동차 업체들이 테스트를 안 해주면은 이게 뭐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거의 안 했고 일본도 뭐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처럼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네. 우리는 뭐 정부가 진짜 그야말로 무한 지원을 했죠. 아, 차 한 대당 구매 보조금을 3천만 원 넘게 주고 있잖아요. 넥소. 예.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싸게 사는 거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의 무한 지원은 사실은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이 전기차 시대인데 왜 수소차를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비난이 많았죠. 그 돈을 차라리 전기차 쪽에 해라. 근데 이제 뭐 그거보다는 아마도 뭐 전략적인 좀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원을 했고 그게 네. 이제 지금의 결실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도요타가 이루지 못한 100% 국산화를 네. 현대차는 거의 지금 뭐 일부 조그만 걸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었습니다. 아, 스택을 만드는데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하고는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 어쨌든 뭐 쉽게 얘기하면 수소 트럭 부분도 네. 지금 제대로 돼서 상용화돼서 먼저 굴러가고 있는 거는 현대 거죠. 물론 그것도 임시 트럭입니다만 예, 넥소의 엔진을 이제 컴바인 해가지고 이렇게 네. 하는 경사면 위로 올라가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네.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몇 개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수소 트럭도 많이 생기는데 네. 어쨌든 제일 먼저 지금 뭐 수십만 키로 막 이렇게 뛰면서 네.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축적을 네. 하는 거죠. 축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네. 예, 산업이 선두를 하는 산업 초기예요. 수소차예요. 그렇죠. 예. 처음 있는 마음이 웅장해지네. 케이스입니다. 예,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반도체도 그렇고 예. 남들이 이제 다 하고 있으면 나중에 따라가서 이제 예. 결국은 이제 따라잡고, 예, 따라잡지만 예. 수소는 물론 원천 기술은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아니었지만 예. 시장이 이제 막 열리잖아요. 예. 막 열리는데 우리가 뭐 가장 앞서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이제 그 탄소 중립의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탄소를 배출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고용 인력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내연기관차 직접 고용 인력만 30만 명 정도 있는데 이거를 100% 다 배터리 차로 다 바꾸면 네. 탄소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고용 인력이 수만 명이 한 거의 뭐 3, 40%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뒷단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비소들. 네. 정비소들 인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수만 명이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차가 어느 정도의 부분을 달성해 주고 왜냐하면 네. 수소차는 그 기존의 내연기관차랑 고용 유발 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가 이제 얼마 전에 50만 대의 수소차를 팔고 70만 대의 엔진 스택을 그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고용을 한 5만 명 이상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각 주요 국가들이 굉장히 수소 관련 정책들을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네. 뭐 유럽만 원래 했었는데 그게 뭐 얼마 150km 뭐 얼마에 하나씩 네, 150km마다 수소 충전소 의무화를 했고요. 그다음 미국도 이제 수소 정책이 이제 인프라 부양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도 95억 달러의 수소 허브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수소 그러니까 주요 뭐 자동차, 발전, 뭐 상업용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허브를 4개 이상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또 수소차와 관련된 수소차 허브 안에는 인프라 확충이 확인은 네. 날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150km에 하나씩 이제 저 주유소를, 저 충전소를 만들 정도면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양의 수소차가 돌아다녀야 될 텐데 네. 유럽에서는 아직 수소차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는데 그런 저 충전소를 확보하자고 했다는 거는 그 뭐 한국에 완전 몰빵해서 한국 차를 엄청 수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소차 충전소 의무화가 네. 이 기간이 아마 2030년까지일 거예요. 2030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어라 천천히. 네. 천천히 지어라는 얘기고 국가들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산업을 또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유럽에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그럼요. 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벤 같은 경우 네. 벤은 수소벤이 올 연말에 6종이 동시에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스텔란티스 3종 네. 그다음에 르노. 르노에서 벤이 기존에 그러니까 있는 벤을 갖다가 네. 리모델링을 이제 리트로핏을 하는 거죠. 수소로 LNG를 넣어서. 그래서 사실은 뭐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대량 생산 체제는 아니에요. 내년 BMW X5도 수소차 모델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직은 이제 조금 조그만 뭐 작게는 뭐 몇백 대에서 뭐 많아봤자 1,000대, 2,000대 이 정도 수준이지만 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했고 우리 정도의 뭐 몇만 대 이 정도 수준을 따라오려면 한 몇 년 이상 걸릴 거예요. 걸릴 건데 뭐 산업이 이제 그 완전히 성장 초기 네. 산업이고 간다는 거는 이제 명확해졌다. 그러면 거기서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네. 높은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아까 진짜 무리할 정도로 수소 산업을 지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내년에 우리 정부가 책정해 놨다고 해야 되나요? 수소차에 들어가는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에 2만 8천 대를 지원하겠다고 네. 발표를 했으니까요. 3천만 원씩이요? 예, 네, 예. 네. 거의 뭐 금액은 별로 저기 안 줄어들 거예요. 대당 금액은. 네. 물론 2만 8천 대가 팔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2만 그렇죠. 8천 대 용의 보조금을 책정한다. 예산을 책정해 놓겠다 이거. 전기차는 20만 대입니다. 예. 네. 전기차는 뭐 한 800만 원 이렇게 좀 적죠, 그래도. 전기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네. 지금 한 뭐 700 정도일 겁니다. 수소차는 3천만 원.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그 비난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또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업체들한테는 빨리 국산화를 해서 단가를 빨리 좀 낮춰라. 좋은 퀄리티를 만들면서. 뭐를 국산화해요? 부품 소재. 부품 소재를 이제 빨리 국산화해야지. 우리나라요? 그러니까 수소차에 대해서 네, 네. 스택 만드는데 여러 가지 부품 소재가 들어가거든. 수입을 많이 하는 모양이죠. 그 중에서 핵심 네. 소재 같은 것들은 수입을 많이 하고. 수입을 굉장히 비싸요, 근데. 많이 뭐 초기에는 뭐 수입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다 국산화되면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차기 넥소 모델부터는 이제 아주 거의 이제 한국산 소재 부품으로 쓰게 되면서. 단가도 아마 일정 수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산업의 그 초기 성장 모델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수소 자동차,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거의 제일 핵심이 그러면 수소를 이렇게 쭉 당겨다가 거기서 전기 분해를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이게? 네, 네 맞아요. 거기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스택입니다, 스택.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게 연료 전지. 그 엔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차의 엔진을 이제 내구 내연기관 차의 엔진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연료 전지 스택이고요. 네. 그 스택 안에서 이제 모든 화학적인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기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엔진입니다. 네. 엔진입니다. 근데 수소는 충전하는데 그 전기차처럼 오래 안 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 우리 가스 충전하는 정도인가요? 그렇죠. 네, 가스 충전보다는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력이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러나 뭐 그 정도 네, 차이는 네. 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현재 150km 유럽 기준으로 150km에 하나씩 그걸 하면 사실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 전기차는 30분씩 걸리잖아요. 네. 충전하는데 그죠? 네. 최소. 네, 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얘는 30분씩 걸리는 거는 예를 들면 30km에 하나씩 넣었다. 근데 이건 5분도 안 걸리는데 150km 넣었다. 그러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똑같다는 거지 저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30분씩 걸리는 건 줄 쓸 가능성이 많으니까 많이 만들어야 되고 주유소 가서 우리 줄 서는 일이 있어도 금세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고. 그것만 보면 대수는 비슷해도 그렇지. 아까 어떤 분이 네. 넥소 타고 있는데 네. 한번 충전한 550km 가니까 사실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게 저분은. 아, 스트레스 없습니다. 아니, 나도 어쩔 줄 생각해. 우리 집에서 여기 여의도 출퇴근 뺏긴 거의 차를 안 쓰니까 네. 주말에 뭐 어디 뭐 놀러 갈 때 아니면은 야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되겠네. 왜냐면 충전하는데 30분 40분 걸리면 나는 스트레스 받기 바쁘니까. 그렇죠. 가서 5분 만에 된다는데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거를 그것 때문에 못 하나? 그리고 집에서 어쨌든 뭐 이제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굉장히 요즘 충전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4개인가 만들었다며 6월 달에. 뭐 하여튼 환경부가 이게 자꾸 이제 그 지역 주민하고 갈등 뭐 이런 것들 이슈가 있고 하니까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에다 나눠줬던 권한을 환경부가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이제 짓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내가 너네들 하라 그랬더니 안 하니까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충전 인프라가 먼저 만들어져야지 수소차 확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수소차의 거대한 테스트 배드입니다. 네. 그래서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안전하게. 네. 그리고 더 깨끗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이게 우리가 어쨌든 우리만의 이런 리그를 만들어 놨는데 해외에서도 이제 이거를 다 준용을 해서 사람을 이제 육성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네.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좋은 말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약간 무리한 듯한 보인 정책이었는데 이게 아주 아름다운 결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소차 부분은. 아직은 이제 시작이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그러면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비중이 커지냐 뭐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두 개가 뭐 경쟁을 하듯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기차가 당연히 주력입니다. 압도적으로 대수는 많고. 그럼요. 예. 예, 다만 이제 상용이라든지. 제가 그 보내준 자료 한번 그 도표 한번 돌려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IEA 국제 에너지 기구죠. IEA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교통 부분에 그 차량들의 비중을 갖다가 산출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10%가 수소차예요. 10%만 승용차 부분은 10% 그다음에 이제 상용차는 35%입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뭐 상용차는 뭐 글로벌 시장이 대수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10% 이상이 이제 수소차다 이제 이렇게 언제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2050년이죠 탄소 중립이 2050년이니까 근데 그 10%의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10%만 해도 1000만 대잖아요. 그럼요. 예. 우리가 뭐 2050년 1억 대 정도를 연간 판매를 한다고 보면 10%만 하더라도 1000만 대 시장이고요. 어우, 1000만 대면 만약에 1000만 대 탱크 다 이거 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소차의 평균 이제 가격을 지금 뭐 승용차가 뭐 그 당시쯤 되면 한 5천 정도 되겠죠. 예. 근데 이제 트럭은 훨씬 더 비쌀 거니까. 근데 5천만 원만 하더라도 1000만 대면 500조 시장입니다. 네네네. 예, 엄청난 시장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수소차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거의 한 60-70% 되거든요. 네. 뭐 작년에 뭐 겨우 만 대 정도였고 올해 뭐 한 2만 대 정도 됩니다. 만 대 중에 6천 대는 한국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의미 없는 건 아니다, 사실. 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무슨 일이 아니야. 근데 그게 뭐 400조, 500조 시장 중에서 우리가 20%만 점유를 한다. 네. 이거 좀 많이 안 부리고 100조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엄청난 부가가치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아, 그 부가가치가 수소차 생태계에서 어디가 제일 세게 나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저 탱크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아까 뭐 스택의 어떤 부품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손잡이 만드는 회사가 수소차 생태계에서 제일 부가가치가 높을 리는 없고.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건 소재입니다. 소재. 어떤 산업이든 네. 소재가 제일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재는 원가는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부가가치가 이제 제일 높죠. 그래서 수소차 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멤브레인? 멤브레인하고 네. 멤브레인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전해질막을 올립니다. 고분자 전해질막. 그리고 그 고분자 전해질막을 가지고 백금 촉매를 위에다가 이제 올려서 MEA라는 것을 만들죠. 그 과정이 가장 핵심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PEMFC라는 이제 수소차는 이제 PEMFC가 들어가거든요. 네. PEMFC의 그 가장 핵심 그 라인이 바로 그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회사들이 뭐 가장 당연히 그런 종목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뭐 한병화위원회 그 리포트를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뭐 찾아서 공부를 좀 하시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현대차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사실. 네, 현대차. 네, 네. 근데 어제 마침 또 정의선 회장이 앞으로 저
제네시스는 내연기관 차 안 한다고 선언한 날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도 보니까 전기차 가로치고 수소차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완성차 업체 현대차의 그 전기차 수소차의 미래는 우리 이제 한병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했는데 지금 사실 되게 섭섭한 입장이라서. 제가 뭐 그 현대차를 담당한 애널리스트는 아니, 근데 아니라서. 그쪽에 네, 근데 뭐. 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네. 앞으로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회사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마. 네. 없고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주식들 기존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회사들이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걸 보면 전기차 부분에 뭔가 이정표가 있다고 하면 주가들이 팍팍 튀었죠. 그렇죠. 튀었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가 어쨌든 뭐 지금 거의 뭐 얼마입니까? 700조? 뭐 700조 좀 넘잖아요. 그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미래차를 누가 이제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완전히 이제 극명하게 바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현대차의 주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전기차 부분은 나름 뭐 그렇게 트렌드에 뒤지지 않게 지금 전용 플랫폼이 나오면서 차가 괜찮습니다. 예. 아이오닉 뭐 5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 이제 기아가 내는 뭐 이런 현대차 그룹 전체의 기아 EV 이 전기차 라인업이 괜찮고요. 수소차 부분은 어쨌든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니콜라 있잖아요. 네. 한테 막 그 뭐 수십조 하다가 뭐 깜빵갈 위기에 뭐 파운더는 처해져 있고. 네.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그래도 사업은 하거든요. 아, GM 부사장 출신이 지금은 이제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아, 니콜라에? 그럼요. 아. 사업을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10조 하나요? 아, 그 정도는 안 되죠. 지금 한 5조에서 6조 정도 합니다. 차를 하나도 만들지도 못했고, 뭐 아직 완전히 사기업체라는 오명도 못 벗었고. 근데 이 회사가 수소 트럭을 이제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이 5조로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5조. 그렇죠. 그리고 하이존 모터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마른 스타트업인데 상장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네. 이 회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소 트럭을 출시를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출시를 하게 될 거거든요. 이 아까 제가 일진 하이솔루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 하이존 모터스예요. 예. 미국 회사입니까? 예. 예. 뭐 아시아 쪽에서 많이 이제 그 일은 했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한 2조에서 3조 정도 가치를 받습니다. 아직 차를 하는데도 만들지 못했죠. 현대차의 수소차 파트를 한번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만약에 전 세계에 만 대 이상의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가 독립돼 있다면 그 가치를 얼마를 받겠습니까? 한번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저는 지금 당장은 현대차라는 그룹이 워낙 기존의 사업이 크고 이 사업은 조그맣게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이제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따로 떼놓고 생각해보면 그 가치는 상당하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저는 투자자분들이 현대차 시가총액이 지금 45조거든요. 네. 현대차 전체가? 그럼요.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니콜라가 한 5, 6조 하니까 현대차 수소 부분을 스핀오프해서 분할 상장을 하면은 네. 계산 잘 안 나오긴 하네. 니콜라가 네. 만약에 만 대의 수소차를 생산한다고 하면 50조 넘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분 저 발음 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니콜라가 뭡니까? 니콜라. 네. 너무 저 콜라로 가면 아니 이제 니콜라 한 다음에 이렇게 원래 했죠. 이제 니콜 네. 아 니콜라 원래 니콜라였는데요. 요즘 네. 조금 사기를 친 이후로 니콜라로 바뀌었습니다. 아, 니콜라가 정식입니까? 아, 그래서 니콜라. 나는 어차피 이제 저쪽에 이제 니콜라라는 게 저쪽 이제 이탈리나 이쪽에서 저 따온 거니까 원어에 좀 충실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그래서 수소차 없어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도 네. 상장을 이제 계속 할 거거든요. 좀 있으면 이제 H2X라는 회사가 지금 아마 내년 정도에 상장을 하게 될 건데 아마도 웬만하면 다 몇 조일 거예요. 몇 조일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면. 그러네. 네. 수소차 부분을 분할 상장을 해서
나스닥에 가면 얼마를 받는 거냐. 어이구.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적분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러다가. 아 그러지 않겠죠. 여기는 이제 어쨌든 지배구조 이슈가 있으니까. 아, SDI 시기일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현대차 그리고 현대 모비스 수소 물적분할 하는 거 짱 납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만약에 진짜 따로 상장하면 진짜 가치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요즘 조금 주가가 안 좋아도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소 얘기에 네. 집중 좀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친환경 관련 주라는 네, 게 네, 네. 사실 이제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네, 네. 진짜 우리 투자의 목록에 상당 부분이 여기 네. 관련 주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언제 아유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아 몇 년 사이에. 네, 네. 그죠? 그래서 요것들도 잘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네. 그때 맞는 한꺼번에 네, 그렇죠. 다 투자하고 그냥 한 10년 잊어버릴래 이것도 좋은 방법인지 모르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 하나 좀 챙겨 보면 네, 네. 지금은 뭐 수소가 제일 강한 테마인 것 같은데 네, 2차 전지 쪽에서도 보면 최근 들어서 뭐 그 무슨 알루미늄이 뭐 이런 것들 막 폭등하는 거 보니까 네. 이 안에도 저 셀 업체는 굉장히 좀 험악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안에도 뭐 엄청 또 그죠? 그렇죠. 셀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네. 조금 최근에 이제 그 도외시되고 있는데 그 안에 소재 부품 회사들은 뭐 실적만 보시더라도 네. 아시듯이 뭐 폭 증가합니다. 네. 증가하게 되고. 네.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뭐 제가 뭐 굳이 얘기 드릴 필요 없고요. 내년도에 판매가 많이 늘어나요. 네. 전기차가? 절대 판매가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정책 데드라인이 큰 것들이 두 개가 걸려 있고요. 또 신규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미국이 또 있기 때문에. 정책 데드라인이 두 개가 뭡니까? 아 유럽이 네. 그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파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슈퍼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내년까지예요. 네. 내년까지고 내년 이후부터는 이제 슈퍼 크레딧을 안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차를 한 대를 팔면 너는 두 대 판고를 해주겠다. 뭐 그다음에 줄여서 지금 3년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까지인데. 그러니까는 내년 연말 안에 이제 한 대라도 더 밀어내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내년 연말 안으로 팔면 팔수록 내후년에 파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네. 그럼요. 크레딧을 많이 쌓아놔야지 벌금을 낼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럽에 걸려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2022년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연장을 했거든요. 네. 내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물론 줄 거예요. 주긴 줄 건데 네. 좀 낮아져서 줄 것이고 네. 하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의 이런 랠리가 네. 굉장히 내년에 더 세진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인프라 부양안에 전기차 네. 구매 보조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이 인프라 보양안이 통과되면 이번에 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과거하고는 좀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과거에는 텍스 크레딧이었어요. 네. 세금을 낼 게 있는 사람들이 연말에 그러니까 차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주는 구매 보조금은 포인트 오브 세일입니다. 처음에 구매할 때. 깎아줘요. 구매할 때 바로 디덕션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훨씬 강력하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 전기차 시장이 빅점프를 올해도 뭐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규 모델들 출시가 많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기차 판매가 매우 좋을 거기 때문에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 사실 어제하고 요즘 한 2, 3일은 좀 조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조정인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들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라서 그 안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 그동안 이제 전기차 뭐 소재나 부품을 할 수 있었는데 좀 도외시하고 있다가 이게 아닌가벼 나도 전기차 한번 해볼까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탄력이 이제 막 생기겠죠. 그런 회사들 참 노력. 이제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일봉으로 한 2, 3개월짜리 주가를 보면은 네.
그 새로 뭐 전기차 생태계에 들어왔다라고 예를 들면 한병화 위원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업체의 주가를 보면은 못 사. 엄청 올랐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전기차 관련주로 한 3년 정도 거명이 됐던 주가하고 이렇게 같이 기간을 쭉 늘려보잖아. 그럼 또 오른 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대시세를 냈기 그렇죠. 때문에. 그죠? 네. 이게 워낙 이제 긴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반짝 올라서 당장은 좀 가파르게 오른 것 같지만 좀 길게 이렇게 보면 그때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런 단계인 이게 이제 산업입니다. 네네네. 그 점을 좀 뭐 물론 이제 분명히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아 한병환 의원 때문에 물려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분명히 나와요 보면 항상 그랬어. 항상 왜냐면 한 1, 2주일은 그랬죠. 항상 근데 네. 길게 보면 이제 그렇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연말까지 있을 이제 그린 산업과 관련된 주요한 이제 아주 중요한 정책 이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인프라 부양안 미국의 이제 바이든이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부양안 안에 이 그린 산업과 관련된 육성책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의 뭐 한 7천억 달러 이상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오바마 때 집행한 900억 달러 대비해서 거의 한 8배 가까이 증가하는 금액이고요. 거기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기 의무 판매 제도 뭐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다양한 수소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소 허브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통과되느냐? 예. 뭐 통과될 걸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지금 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푸시가 이루어질 것 같고 긴급 예산 조정권으로 통과를 시킬 거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 의원들만 잘 설득하면 됩니다. 네, 민주당? 여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일부 의원이 또 딴지거는 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재로서는 9월 말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가 있고요. 그게 이제 지나면 10월 말부터 11월 한 중순까지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뭐죠? 있죠. 그 기후변화 총회입니다. 유엔의 기후변화 총회인데 이제 기후변화 총회가 정기적으로 있지만 이번에 이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있습니다. 네. UN COP26라고 하는 이제 회의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 파리 협약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협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파리 협약은 사실은 계획을 띄운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각 국가들이 다 합시다 하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였지만 네. 이번의 것은 2030년까지 각 국가들이 실행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 실행을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합의하는. 전부 다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추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안 하면 페널티에. 그렇죠. 이제부터 실행을 해나가는 것을 이제 합의하는 국가들이 합의한 자리이기 때문에 몇월 10월? 10월 말부터 시작을 하는데 본 아마 회의는 11월 첫째 날부터 아마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존 캐리죠. 미국의 기후변화 특사. 특사가 이제 전 세계를 지금 순방하고 있는. 그러면 정상들이 모이는 겁니까? 네, 정상들이 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개의 아이템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저는 무난하게 잘 합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잖아요. 네. EU의 그린딜의 1조 달러 그리고 미국의 경기 부양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린 산업의 한 7천억 달러 이상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집행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린 산업 쪽에 돈이 확 풀리면서 산업이 이제 붐업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린 산업 쪽은 뭐 지금 약간 뭐 요즘 좀 재생에너지 약간 부진하잖아요. 네네. 주가 흐름은. 네. 그렇죠. 네. 뭐 워낙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어떤 뭐 업황이 안 좋아졌다거나 뭐 정책들의 뭐 지원이 부족해서 그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이슈가 아닙니다.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투자를 실제로 풍력하신 분들 또 작년에 풍력 사실 작년에 풍력이 대박이었죠. 그렇죠. 근데 풍력 고점에 물린 분들은
북풍입니다. 북풍 아니 그렇죠. 사풍. 네? 네. 또 아니 당신 맨날 그런 경우에 거의 예외 없이 손드는 거는 작아. 아니 찾으시길래 아니, 손들었습니다. 예.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고점에 지금 뭐 저기 하신 분들은 네. 손해가 뭐 그래도 한 30%씩 나신 분들도 있고, 도망 났죠. 예, 있고 이런데 어떤 지금 업황이 안 좋다거나, 예, 그러니까 펀드멘탈이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기존적으로 빠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점점 더 강화되죠. 네. 정책들은. 어쨌든 전력 부분은 다 풍력 태양광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네. 글로벌 컨센서스예요. 네. 네. 모든 전력은 거의 다 바꾼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게 수소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력망의 안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되는. 아 근데 국내 시장을 기대하는 정책적인 그 어떤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그거 갖고 되겠나. 해외로 진출하지 않으면은. 아까도 수소도 그렇지만 해외 진출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러지만 아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보면 아 국내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외 쪽에 괜찮아요? 우리 제가 주로 추천하는 회사들이 다 해외 쪽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글로벌 플레이어들. 네. 해외 쪽 당연히 좋죠. 반면에 국내는 아직 말만 하고 제대로 못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풍력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기 정권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오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국내도 사실은 우리 여당, 야당의 정책들을 한번 잘 비교 평가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이게 답은 사실은 나와 있어요.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전 세계적인. 그렇죠. 이걸 하지 않으면 뭐 RE100이라든지 탄소 국경세라든지 우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데 네.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이걸 도외시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갈 수는 있어도 안 할 수는 없는 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해외 쪽은 지금 뭐 풍력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네. 업황이. 뭐 코로나 때문에 일부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풍력 같은 케이스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 철강제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풍력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 게 해외에 있는 우리 그 고객들 베스타스라든지 뭐 쥐멘스라든지 이런 풍력 터빈 업체들 풍력 터빈 업체들이 주가가 좀 빠지면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게 터바인 가격은 이제 공급하기라고 픽스를 해놨는데 네. 중간에 이제 그동안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질 별로 않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있었던 거죠. 뭐 헷지나 이런 걸 하지 않고 확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확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베스타스나 뭐 쥐멘스는 그렇죠. 주가 하락을 했는데 정당했는데. 우리 업체들은 사실은 이 풍력의 부품 회사들은 네. 대부분 다 스팟성 거래를 많이 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가격이 별로 안 올랐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 공급 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해당되는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그게 없었던 거죠.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다 반영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앞에 대장주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네. 같이 좀 빠졌던 거고 이제 그런 상태였지. 이런 것들은 근데 최근에 이제 베스타스도 그렇고 쥐멘스도 그렇고 터바인 가격 인상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개선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이미 바텀업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베스타스 구조가 이렇게 되는군요. 예를 들면 뭐 미국 뉴저지에 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베스타스가 따가지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네 핵심인 터바인은 자기네 거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워는 뭐 CS 윈도 쓰고 뭐 하부 구조물 쓰고 뭐 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죠. 아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미리 이제 딴 시점에서 바로 주문을 넣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주문을 넣는 거니까 네. 거기에 이제 원재료가 매칭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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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풍력은 조금 아픔이 작년 말 올해 초에 있었으니까 네. 태양광은요? 태양광도 지금 설치량이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특히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에 대한 견제가 지금 더 점점 세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여기도 이제 원재료 이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폴리실리콘 올랐죠. 예,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이 뭐 생산에 거의 뭐 거의 글로벌 생산의 7, 80%를 중국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를 이제 주로 신장 위구르 지역을 그 노동 이슈 때문에 이렇게 제재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고 반면에 이제 셀 모듈은 중국이 또 워낙 그 생산 캐파를 많이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밑에 제품 가격들은 별로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좀 나빠진 거예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긴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우려할 게 없다. 그러니까 수요가 안 좋아지면서 제품 가격이 낮아지거나 못 올라가면 문제가 있죠. 근데 수요는 매우 좋습니다. 네, 특히 내년 내후년에 미국 수요가 워낙 좋을 예정이기 때문에 예, 뭐 크게 염려할 네.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태양광 밸류체인에 좀 주가 조정 받은 회사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꽤 조정을 받았죠. 네. 그런 회사들은 조금 저점 매수를 해나갈 수 있는 단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풍력주가 여름이라 바람이 안 불어서 빠지나 여름에 조금 덜 불죠. 사람이 그렇더만 네. 풍력주를 갖고 있어. 네. 그래가지고 풍력주로 따뜻하게 먹고 있잖아. 네. 대관령이라든지 제주도 가서 이제 바람개비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풍경이 아름다워. 그렇죠. 아. 근데 풍력주 떡나게에서 물렸어. 그러니까. 네. 근데 안 돌아가는 게 이렇게 많아. 이게 뭐야? 그 풍력도 안 돌아가는 것들 간혹 있잖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안 돌아가 이거. 그래서 금융시장이 중요합니다. 아. 산업 발전에 금융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그 마음이 진짜 간사하더만. 그럼요. 네. 많이 좋을 때는 이야. 진짜 대관령 정상에서 이야 우리가 항상 푸르게 또 하얀 게 딱 있구만 이렇게 됐는데 물리니까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거야. 아, 아니 뭐 저는 뭐 그렇게 떡락은 아닙니다. 그냥 약간 그냥 좀 마이너스인데 버텨 그러면. 네. 그러면 수소, 풍력, 태양광, 2차전지 이렇게 지금 크게 이제 칼럼으로 네. 나누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이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병화 위원이 지금은 그래도 한 연말까지 혹은 한 3분기 내로는 이런 데 좀 집중해 보시죠. 할 만한 권역이 어디입니까? 종목은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지금 뭐 수소차 파트가 워낙 지금 좋아요. 네. 네. 핫하고 뭐 계속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일 뉴스를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제일 섹시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는 순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그게 이제 수소차 파트가 워낙 많이 올라와요. 뉴스 플로우가 워낙 많고 글로벌리 국내외에서 워낙 많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전기차 쪽이죠. 전기차. 네. 그다음이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차 중에서도 네. 소재.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산업의 성장 유례 저기 순서입니다. 네네. 네. 수소차, 전기차, 재생에너지. 사실 바이앤홀딩에서 좀 오랫동안 갖고 있을 때는 사실 좀 유력한 수소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초입이니까. 네, 완전 초입이죠. 네?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습니다. 사실 덜하고. 네. 지금 좀 올라온 것도 아직 괜찮은 수준인 거죠? 네, 뭐 네. 이제 막 시작하니까요. 네. 앞으로 뭐 연평균 한 7, 80%씩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오늘 아침 뭐 친환경 관련해서 이 정도 뭐 확실히 저 관심. 이 많이 가는 주제를 택하고 그 중에 제일 정통한 분을 모시니까 금요일 아침인데도 아까 보니까 6만 4,5천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원래 금요일이 조금 빠지는데 확실히 고맙습니다. 우리 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한병화 의원은 다음 주에도 네. 또 여기 오실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또 한번 더 확실한 걸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